편제가 월간으로 갔어요. 자, 월간으로 가면요. 월간의 자리가 어때요? 월간의 자리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성, 이 사회적인 것의 연결고리가 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직업적 성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향. 직업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월간이에요. 그래서 초단식으로 얘기할 만한 건 그런 겁니다. 내 직업이 뭔지 잘 모르겠다. 내 직업이. 그러면은 그냥 월간만 보고도 성향을 이렇게 유추하시면 돼요. 월간에 가장 많이 이렇게 포커싱이 돼 있어요. 물론 지지에 이제 힘을 잘 얻는 게 중요하고, 특히 월지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더 중요해지겠죠. 그래도 월간은 기본적으로 성향을 크게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사회적인 관계에서 만나는 첫 번째 위치이기도 하고요. 편제가 박을 향해 있대요. 이게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박을 향해 있다고, 편제가? 내 안에 편제가 박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박이라는 공간이 어떤 곳일까요? 그냥 박으로만 돼 있, 방향이 박이래요. 박으로만 끝없이 나가면 결국에는 우주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박이라고 하는. 이거는 대부분 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편제는 박으로 연결되는 거고요. 그 박은 대체로 관이에요, 관. 관이 뭐겠어요? 이거 세상이잖아요, 세상. 밖으로 연결, 관이라고 하는 세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자기의 뜻을 펼치려고 해요. 뜻을 펼친다라고 표현해요, 편제는. 근데, 월간에 있으니까 뭐겠어요? 뜻, 혹은 나의 이상, 또는 야망이 될 텐데요. 이것을 월간에서 드러낸 거예요. 이것을 드러내서 펼치려고 하는 에너지가 강해져 있다. 그래서, 월간 편제들은요, 자기의 야망, 이상, 이게 만약에 옛날로 치면 옛날에 그 위정자로 치면은 정복 욕구 이런 걸로 드러나요. 아마 그 많은 군주들이 있었을 텐데 옛날에 월간 편제가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하지 않았을까? 영토를 정복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다른 곳을 침략하고 계속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게 월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야망이 큰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월간 편제는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에너지가 강해져 있고요. 어떻게든 이걸 이뤄나가고, 이거를 만약에 정제와 똑같이 재산 혹은 돈이라고 가정을 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요. 월간 편제는 내 돈이 아닌 우리 공동의 돈이 다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용재를 다루기에 굉장히 좋죠. 요즘 같으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아파트 조합장 이런 거에 딱 맞아요. 아파트 조합장 공용재를 월간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내 돈이 아닌 것을 다루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의 돈, 모두한테 출자 혹은 투자를 받아서 굴려주는 거예요. 월간 편제들이 대체로 또 있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금융 중에서는 펀드 매니저 같은 거 그런 쪽으로. 정제는 내 돈이잖아요. 이거는 내 것처럼 다루는 거고, 편제니까 좀더 공격적으로 할수 있고, 어차피 내돈 아니니까 좀더 공격적으로 할수 있고, 좀더 이렇게 높은 이익률을 추구할 수도 있고, 이런 게다 편제거든요. 월간에서 있다는 것은 그런 것을 직업화해서 갈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닌 타인의 것을 월등하게 더잘 다뤄주는 것이 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스케일도 굉장히 크고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규모 있어요. 그리고 편제가 그렇게 스케일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정제하고 편제는 같은 상황과 물질을 사유하더라도 사유 체계가 굉장히 다릅니다. 정제는요, 그 보는 시각이요, 부분적이에요, 지엽적이에요. 굉장히 나무를 보는 게 아니, 그러니까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해요, 정제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꼼꼼하다라고 포장하죠. 사실은 작은 것만 보여서 작은 것만 다루는 건데, 우리는 그 작은 걸 다루는 걸 보면서 어우 꼼꼼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편제는요,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적이에요. 그래서 숲을 보죠.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한눈에 조망합니다. 한 번에 봐요. 그런 게 상당히 잘 발달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제 거시적이다, 또는 이제 경영 능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경영은 많은 부분이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뭐 재무적인 것도 있고, 뭐 인사 관리 능력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원가 관리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또뭐 영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회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을 텐데, 이 모두를 한 번에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편제를 경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를 한 번에 본다. 경제학으로 가더라도 정제가 발달한 사람들은 미시 경제학으로 가고요. 편제가 발달하면 거시 경제학으로 가요. 국가적 경제 상황을 한눈에 보려고 하는 게 편제적 시각이에요. 근데 정제는 그런 국가적인 게 아니라 일상생활의 물가라던가 뭐 이런 서민의 삶이라던가 사람들이 소비하는 성향이라던가 이런 세세한 걸로 들어가는 게 정제들이에요. 그래서 편제하고 정제가 시각이 그렇게 달라요.
뭐가 더 좋고 나쁘다는 입장이 아니라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월간 편제들은요, 그런 스케일이라던가 야망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경영 능력이다. 전체를 한 번에 보고 빈자리가 있으면 눈에 띄고 거기를 뭘로 채워야 될지 알고 운영하는 능력이 탁월한 게 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의견을 각자 달리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이걸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어릴 때는. 저도 어릴 때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 들면서 이렇게 사주 공부하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왜 나와 생각이 다른지를 이해하게 됐죠, 좀 더 빠르게. 자, 그러면 이제 월지로 가볼까요? 월지에 편제가 있습니다. 월지는 뭐겠어요? 월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1차원적인 환경이에요, 환경. 근데 이 환경은 가정 환경 또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일을 하는 직장 또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세상, 사회,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거예요. 월지는 환경이에요, 환경. 그리고 이 가정 환경은요,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라는 것도 성인이 돼서 뭔가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학생인 거죠, 학생. 유년 시절부터 해서 학생 시절을 보내, 대학생까지. 그러니까 대학생을 졸업해야 어쨌든 사회적 활동을 하니까. 그때까지가 대부분 월지의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월지는 부모님의 성향하고 연결된다고요.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편제가 있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활용성이 강하다고 했죠. 편제가 활용을 하는데 제로 돼 있으니까 뭘 활용하는 거예요? 편제는요, 돈을 활용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간관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돈이 개입돼 있어요. 정제는 돈을 써서 사회생활을 하거나 활용하지 않아요. 편제들이 해요. 정제는 모으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그걸 활용을 해요. 근데 월지의 편제들은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자녀 중에서 월지의 편제가 있다, 이 방송을 보는 즉시 용돈을 인상할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학창시절에 돈 많이 들어가요, 편제들은. 왜? 내가 돈을 써서 친구들하고 친분도 쌓고 그리고 나의 약간 위상도 올리고, 그런 투자, 이 투자 개념인 거예요, 이 월지 편제들한테는. 돈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투자 개념이 돼요. 나중에 나이 먹고 이렇게 하는 게 보면은 다 투자 개념이에요. 이 사람한테 돈을 쓴다? 투자 개념이에요. 친해지기 위해서. 돈을 써서 뭔가 인간관계를 하고 사람들과 친해진다? 이거 되게 거부감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편제들은요, 그걸 기가 막히게 잘 포장해서 해요, 월지 편제들은. 그 사람이 받는 입장에서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잘 포장해서 하는 게 월지 편제들이에요. 저도 지금 제가 월지에 편제가 있는데, 저의 지난 학창시절을 돌아보면요, 친구들하고 PC방을 가고 싶어요. 중학교 때 PC방을 상당히 자주 갔는데, 친구들하고 PC방을 가고 싶은데 친구가 돈이 없대. 그럼 야, 그냥 가자, 내가 대줄게,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진 돈을 써서 친구랑 같이 가서 친해지는 거예요. 그 친구랑 단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게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게 월지 편제들이거든요. 그리고 20살 넘어서도, 갓 20살 되고 이제 친구들하고 그때 술 먹는 재미를 막 이제 깨달았을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술자리 갔잖아요. 20살 때 뭐 동창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막 고2, 고3 때 친구들 모여서 술 마시고. 그럼 거의 1차는 거의 다 제가 냈던 것 같아요. 막 한번 마시면 거의 한 5만원에서 한 10만원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막 사는 거예요. 야, 내가 1차 살 테니까 2차는 너희들이 사, 이러고. 그러니까 돈이, 그런 걸 위한 돈이 꽤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월지 편제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관계가 그런 돈을 쓰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있는 것을 활용해서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있는 것을 활용해서. 하다못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게임기를 가지고 있다. 그 게임기를 뭐 친구한테 빌려준다. 있는 걸 활용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같이 공유하면서. 돈이 내 돈이 아닌 거예요. 같이 쓰는 돈인 거지. 그게 월지 편제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무형의 가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윗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아부를 잘 떨어요. 시에 상관이 있어서 아부를 되게 잘하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가진 게 그거잖아요.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회생활 하면서 윗사람들이 다 저를 좋아했었어요. 한 번도 저를 싫어했던 윗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되게 사이코 같다는 소문이 막 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뭐 일을 하러 갔는데 이 사람이, 내 윗사람이 되게 사이코패스래, 소시오패스래, 이상한 사람이래요,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로는. 근데 저는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왜? 나는 너무 친했거든요. 되게 뻔한 말인데 그런 아부를 잘했던, 그것도 편제예요.
내가 가진 능력이 그거니까 그걸 활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있는 것을 활용한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재화, 돈인 거고요. 그게 아니라도 무형의 가치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월지 편재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환경이기도 하고. 어렸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녀분이 자녀들이 월지에 편재가 있다 이러면요 용돈 두둑하게 해주면 좋아해요. 그거를 허투루 쓰지 않고 대부분 관계를 구축하고 어딘가에 투자하는 형태로 이렇게 쓰입니다. 자, 일지 편재로 가볼까요? 일지의 편재. 자, 일지의 편재는, 일지는요 이거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기초적 성, 기초 성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간의 성향이 일지에 의해서 결정돼요. 월하고 연에서 결정되는 건요 결국에는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누구나 포장하고 가면을 쓰고 이렇게 내가 아닌 것처럼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과 월 때문이에요. 연월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집안 또는 우리 뭐 부모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산다라고 해도 괜찮고요. 혹은 우리가 처한 국가, 한국이라는 특수한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해요. 내가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연월 때문이에요. 포장해야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까. 내가 완전한 그냥 순수한 나이고 그런 거를 신경 쓰지도 않으면은 사회적인 활동을 못할 거예요. 거짓말이 사라진 세상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굉장히 끔찍할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저는 서민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거짓말이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거지 어떻게 그게 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거짓말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포장하는 거라고요. 연월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일지에 이런 게 있다는 것은요 그런 포장지를 벗기고 순수한 나의 성향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재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가만히 못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하더라도 활용적 측면이 강해져 있고요. 있는 것을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하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져 있죠. 일지 편재들은요 혼자서 집에서 꼼지락대면서 뭐 하는 게 잘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규모를 갖춰서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 만약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엄마가 일지에 편재가 있다, 집에서 김치 못 담근, 김장 못 한다고요, 밖에 나가서 김장을 담궈요. 사람들 모아서 마을 회관을 가든 아니면 뭐 친인척들을 모아서 하든 뭔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떠한 관을 지향해서 그래요. 관, 관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규모 있게 뭐를 하려고 하는 게 일지 편재들이에요. 그리고 집안에 가만히 못 있고 계속 사회활동을 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재 자체가 역마예요. 그냥 십성으로만 봐도 역마라서 하다못해 몸이 가만히 있으면 머리라도 바쁘게 뭘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적인 소설 같은 것도 잘 못 읽어요. 격정적인 소설이라던가 뭔가 머릿속에서 영화로 그려질 만한 그런 소설이 아니면 잘 못 읽습니다. 그런 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동적인 에너지가 큰 게 편재이고요. 당연히 전체를 보는 시각이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경영 능력도 상당히 탁월하고, 일제의 편재가 있는 사람들이 뭐 가게를 운영한다, 가게 운영을 잘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가끔 일지 편재들이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게, 집에서 옷도 잘 입고 화장도 다 외출할 것처럼 그렇게 다 꾸며놓고 갈 데가 없는데 그냥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재가 있어야 갈 곳이 있고 편재가 있으면은 갈 곳이 없어도 그냥 나가요. 일단 집 밖으로 자주 나가는 성향이고요. 사회적인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것이 일지 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와이프가 일지에 편재가 있다 그러면은 단순히 집 안에서 살림할 사람이 아니에요. 일지 편재들은 살림으로 만족 못합니다. 밖에 나가서 부녀의 활동이라도 하던가 학교 가서 학부모의 활동이라도 하던가 하다못해 아파트에서 이제 아줌마들 모아놓고 뭔가 아파트 자치회라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게 일지 편재들이에요. 일지 편재는요 나이를 먹어도 그러한 사회적 활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큰 일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하고 기본적으로 잘 모이는 일주이기 때문에요 이런 코로나 시국에는 조금 좀 조심해서 움직이셔야 돼요. 조심해서 움직이셔야 돼요. 일지 편재들은 정말로 시도 때도 없이 돌아다니는 성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지에 편재가 있는 사람 보고 집 안에 있으라고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미쳐요. 그리고 회사에서 업무를 보더라도요 회사 내의 업무보다는 대외 업무가 훨씬 잘 맞기 때문에 대외 업무를 해야 사람들을 만나고 좀 활발히 움직여야 에너지가 나는 사람이에요. 지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가 나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사장님들이 있고 그 일지에 편재가 있는 직원이 있다 그러면요 그 회사 내에 가두지 말고 보내세요. 밖으로 유류비 대주면서 차 타고 돌아다니라고, 대외 업무 네가 보라고 이러면은 신나서 돌아다닙니다. 자, 근데 편재가 물론 당연히 어떤 글자에 따라 다 다르겠죠.
생지로 되어 있으면 그런 게 월등하게 더 커진다는 걸 알면 되고요. 시간 편제.